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여보가? 어? 아유 여보한테 사랑을 먹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뻐지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여보도 너무 잘생겼어. 아 여보 사랑해. 에이, 나도 사랑해. 여보 너무 사랑해. 자기야 내가 천배만배 사랑해. 키면 안 되겠다. 어우 진짜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뭐 그렇게 닭살 떨게. 진짜 내가 딸이지만 정말 못 봐주겠다니까. 뭐야 바둥에도 여자친구가 생겼네?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플이 많아. 진짜 더러워 더러워. 아 진짜 하다하다 못해서 우리 집 개까지 커플이네. 진짜 이래가지고 솔로니 너 억울해서 세상을 새겼네. 정말 이다가 정말. 뭐야 이제 애기들까지 나부터 어린 애들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잖아. 뭐야 이게 나 혼자 솔로네.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나보다 더 어린 애들까지 연애를 하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인형 사세요. 어? 인형 사세요. 어? 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이다. 뭐야 토끼 컬렉션에서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나? 아저씨 토끼 하나 얼마예요? 토끼 하나는 안 팔고 커플 세트라서 두 개씩 팔아요. 네? 커플 세트요? 아 또 커플이에요? 하나는 안 팔아요. 커플 세트라서 두 개씩 팝니다. 됐어요 안 사요. 무슨 인형까지 커플로 팔아요. 아저씨 그러다 장사 망해요. 흥! 진짜 요즘 세상은 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어? 뭐든지 어? 커플 시점에 맞춰서 무슨 놀이기구라든지 음식 세트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나 같은 솔로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맨날 커피 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뭐라고?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 되게 오랜만이다. 아무튼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다면 내가 아주 좋은 걸 만들었지. 좋은 거? 뭔데? 남자친구? 아주 여러 명의 남자친구들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기계가 있다고. 여러 명의 남자친구? 그러면 그 중에 잘생긴 남자친구도 막 그만 남자친구 다 있겠네? 아 그럼 잘생기고 귀엽고 터프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 있지. 아 좋아 나 하게 해줘. 나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따라와 가자. 나도 이제 토끼 커피 세트 살 수 있다. 자 내가 발명한 여러 가지 남자친구들이 있는 어? 입맛에 맞아서 남자친구들을 고를 수 있는 기계라고? 자 그러면 무슨 남자친구가 가장 좋으니? 일단은 남자친구 하면 나는 얼굴이 와 어? 만화 속 주인공처럼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진짜 멋진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역시 아이돌 남자친구가 최고겠네. 자 그럼 아이돌 남자친구 간다. 자 나와라 아이돌 남자친구. 안녕 요루야. 난 인기 아이돌 밤몬스터야. 당연하지. 나랑 같이 갈래? 아, 너무 좋아요, 오빠! 오늘은 오빠랑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날. 내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서 오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 도시락까지 샀다고. 근데 앞에 왜 저렇게 시끄럽지? 응? 오빠 제 것도 먹어봐요! 고맙습니다. 팬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오빠 사랑해. 내 것도 먹으라고. 요리야.
오빠 저거 손실한 쌓았어요 오빠. 아 진짜? 그러면 여기다가 놔줄래? 여기요. 우와 맛있겠다. 내가 만든 거였는데 뭐야 저 난쟁이 똥자로 나. 쟤 뭐야? 쟤 뭐야? 역시 우리 요르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아니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들 거는 우리. 아 물론 팬들이 만든 것도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죠. 어 저게 뭐야? 우리 오빠가 이리가 무슨 저 불려오 같이 좀 작작 그러네. 저게 무슨 우리 오빠예요 여자친구라고. 저 난쟁이 똥자로 호박 같은 게. 요리야 걱정 마.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 좀 멋있어요. 보낸 거지? 어, 너 우리 오빠를 감히 넘봤겠다. 너 또다시 우리 오빠 만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협박 편지잖아. 하지만 이런 종이 쪼가리로 어? 오빠랑 나의 찐한 사랑을 어?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오늘도 오빠랑 데이트라니. 엄마냐? 엄마 화장품도 몰래 이렇게 조금 바르고 왔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쁘다고 말해주겠지? 야 거기 핑크 생머리 일로 와봐. 뭐야? 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우리 오빠들을, 우리 오빠, 단 몬스터 오빠를 지금 빼앗아 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죄송하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원래 제 거였는데요? 원래 네 거였다고. 어디서 매주덩어리 같은 게. 얘들아 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오빠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왜 욕을 하면서 들어와? 얼굴만 그냥 잘생기고 인기가 없을 수 없는 거야? 제목에선 좀 힘들지? 야, 내 남자친구인지 저 여자애들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더라. 야, 얼굴 잘 필요 없어. 난 그냥 무조건 나만 바라봐주는 거.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친구 꺼내줘. 그런 남자친구라면 아주 알맞은 친구가 있지. 자, 나와라 자상한 남자친구. 어어어 인사해. 안녕 요루야. 난 너만 바라보는 자상한 남자 자택이란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니에요. 일단 나갈까요? 그래. 데이트 잘해.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역시 자상한 게 최고라니까. 나도 즐거웠어. 아 근데 이렇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면 늦지 않나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아니야 나 오늘 너네 집 앞에서 돗자리 깔고 잘 생각이거든. 진짜 너무 자상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이대로 가기 너무 아쉬운데.
잘 때도 목소리 들어서 자고 싶다. 제가 유치원생이 아니었으면 핸드폰도 있었을 거고 그건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잘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어, 그게 아쉽니? 아유, 목소리 들어서 자면 엄청 좋은 꿈 꿀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어, 그래. 좀 이따 봐. 어? 좀 이따? 그렇단 말이지. 아, 오늘 신나게 데이트하고 밥 먹고 TV 보고 이제 딱 자면 되겠다. 오늘 진짜 너무 완벽한 하루였어. 역시 자세한 게 최고라니까. 네, 얼굴 같은 거 다 필요 없지. 자세한 게 최고야. 네가 밤새도록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길래 하면서 참 잘 자라고 내 목소리 들려주고 있었지. 아, 오빠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거 같은 친구인 거 알고 있어요? 진짜 와 너무 소름 돋아. 진짜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저리 가요. 화장실 갈 거예요. 신고하기 전에 얼른 집에서 나가세요. 알겠어.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진짜 엉망진창이야. 자상한 줄 알았더니 완전 변태. 어? 변태 스토커였잖아. 아이씨, 짜증나. 씨. 화장실이나 가야지. 엄마 DNA를 받아서 그런가. 어? 내는 힘, 힘, 내는 힘, 정 먹던 힘까지 응가. 뭔 소리야? 어? 분명 여기서 들렸는데? 뭐야? 기분 탓인가? 와요 시원하다. 어? 어? 근데 휴지가 없네? 어? 응? 이게 필요한 거지? 누가 왜 저러지? 어이, 자상하게 휴지를 건네줬을 뿐인데 왜 그러지? 야, 지랄고 너 장난쳐? 야, 저거는 자상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자상한 변태잖아! 아, 그래? 아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와, 지금? 내가 네가 만든 실패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겠지. 미안해. 이래서 가해자는 모른다니까. 아니, 진짜 미안해. 그래서 변상이. 아이, 변상은 내가 도녀했어. 그래서 무슨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번엔. 아이씨, 얼굴이 너무 자상한 남자친구 다 필요 없어. 그냥, 날 기분 좋게 해주는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다 필요 없고, 귀여운 남자친구. 귀여운 남자친구를 내놔. 아. 에? 알았어. 자, 기다려봐. 나와라. 깜찍한 남자친구. 기대. 아, 안녕. 난 요루루의 남자친구인 늑대양. 안녕. 어, 들어가. 앙. 아, 미안.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아, 미안해. 아, 그래, 다음 남자친구는 자신 있어. 뭔데? 누군데? 뭔데? 아, 이번 남자친구들은 다 좀 별로였던 것 같으니까 이번엔 정말 너만을 바라봐주고 모든 걸 사랑해주는 기다릴 수 있는 남자, 아빠 같은 남자친구야. 아빠 같은 남자친구? 좋지, 듬직하고. 자, 간다. 나와라! 아빠 같은 남자친구! 여기가 어디야?
아유, 이거 도대체 어디야? 아유, 눈을 떴더니 여기네. 어잉? 뭐야 여기? 어잉, 지라이몽? 야, 지라이몽! 아빠한테 나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빠를 꺼내면 어떡해! 아, 네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나오는 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긴 해도 아빠가 내 남자친구인 건 딱 칠색이라고. 미안해. 뭐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봐. 됐어. 나 요리야, 그냥 남자친구 같은 거 없이 혼자 살래요. 요리야 7살인데 무슨 남자친구가 필요해. 어? 빨리 집에 가자. 엄마 기다리겠다. 아, 됐어. 야, 너 지랄몽. 어? 나중에 두고 봐. 아, 잘 가. 정말. 요로야, 아빠 같은 남친이 어때서? 어? 아빠 정도면 잘생겼지. 아빠는 머리가 빠지잖아. 으악!